강태광 씨가 오늘 붐붐 파워 함께 찾아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아, 감사합니다. 오셨다는 건 이제 다 이유가 있어서 오신 건데요. 네네. 두 분이 동시에 오셨다는 거는 또 동시에 뭔가가 나왔다. 그렇죠. 아,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100% 좀 홍보를 위해서 네네. 시간을 좀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겠습니다. 우리 강태관님부터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오신 거예요? 놀러 오신 거예요? 저번 주죠. 예, 네. 저번 주 8월 13일 날 제 드디어 첫 신곡이 첫 신곡이 발매하게 됐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제목은 내 인생의 고속도로. 고속도로. 네, 우리 몇 차선 정도예요? 한 8차선 정도 됩니다. 어우야, 그러면 나중에 확장. 예. 확장까지. 경부 고속도로죠. 네. 경부인데 그러면. 예. 경부네. 뭐 경부 버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있고. 아, 당연히 있죠. 있죠. 예. 있어야 돼. 있고. 있어야 돼. 졸음쉼터도 뭐. 있습니다. 졸음쉼터. 졸음쉼터 있죠. 예, 예. 꼭 쉬고 가야 돼. 아, 꼭 쉬고 가야죠. 예. 오케이. 우리 천명웅 씨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예. 아, 드디어 저도 뭐 방송을 봤는데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앨범 나왔잖아요. 예, 트로트 가수로서 네. 신인이죠. 네. 예, 예. 명훈이가 간다. 아니, 나 명훈이가 간다. 아니다.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 잠깐만. 명훈이 간다. 명훈이가 간다. 아니고 명훈이 간다. 명훈이 간다로 예, 예. 아,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예. 아마도 우리 태관 씨보다 제가 네. 이틀 선배입니다. 아. 예. 이틀 선배. 이틀 선배. 그 위에 뭐 장원 선배라든지 동원 네. 선배 뭐 무수한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이틀 선배. 유일하게 이틀 후배. 아, 아 네. 이틀 후배. 제가 네. 11일 날 나왔고 13일 날 나왔고. 됐네 됐어. 예. 예. 아, 너무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놓여요. 이렇게 후배가 있다는 게. 같은 주에 네. 나왔죠. 아, 예. 같은 주인데 이틀 후배. 이틀 후배.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목이 연결이 되네요. 내 인생의 고속도로 명훈이 간다. 아, 좋다. 아, 좋아. 시속 한 200km. 라임 살아 있다. 야.